jQuery를 하는데, 자, section div article 해놓고, section div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그겁니다. 아티클. 이렇게 하면은 아티클이 검색된 거예요. 아티클을 클릭하면 함수가 실행된다. 네, 아티클을 클릭하면은 이 함수가 실행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네, 그 다음에 참고로 디스가 뭐냐면요, 이 함수의 디스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아티클을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디스는 뭐냐면은 클릭된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걸 클릭하면은 아티클을 클릭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게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이벤트 당사자가 누구죠? 아티클이죠. 그러니까 디스가 아티클이에요. 걔의 페어런트의 페어런트를 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나와요? 섹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append 훅 해볼게요. section div article.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섹션에 여기 추가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 알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알면. 아티클을 클릭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클릭된 녀석의 부모의 부모한테 추가를 해라. 크크를. 클릭된 녀석의 부모의 부모한테 어펜드니까 뭐죠? 프리펜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펜드 흐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위쪽에 추가되고 아래쪽에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is에는 empty를 하고 하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된 녀석은 그 내용. 내용이라는 것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걸 비우고 하하로 바뀐다. 정도?